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라스장입니다. 티동숲 에피소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마을이 참 조용한 것 같아요. 안녕? 갑작스럽긴 하지만 너 말이야. 심플한 램프가 필요 없니? 사실 나한테 같은 물건이 두 개 있어서 하나 있거든. 1800엔 해줄게. 그럼? 제가 쿨하게 샀습니다, 여러분. 좋았어. 어떻게 알았지?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또 꿈꾸는 마을에 가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처음 보실 마을일 것 같아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꿈꾸는 집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돌아왔습니다. 몽시에르, 어서오세요. 힐링하우스 꿈꾸는 집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한번 침대에 누워보도록 할게요. 아하, 그래, 꿈꾸고 싶어. 자, 어떤 꿈을 꾸시겠어요? 꿈번지를 지정할게. 알았지. 자, 이번에 갈 꿈번지는요. 여기가, 이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쳐볼게요. 이 꿈번지는 범골의 팬더 마을이라는 것이네요. 이 마을의 꿈을 꾸시겠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번에 꾸실 꿈이 결정되었군요. 요금부터 지불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파자마를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주세요. 이 마을도 제가 우연히 알게 된 마을인데 이것도 공포 마을이랑 비슷해요. 공포 마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두 마리. 와우. 이거 뭔가요? 꿈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손님은 지금 범골의 팬더 마을에 오신. 알겠습니다. 바닥에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세포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되게 특이한 문양이 있어요. 자, 집 위치를 봐봅시다. 제가 지금 여기 있고요. 바로 윗집 저쪽 해서 한 세 개의 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위쪽에 있는 집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아니야, 아니라고. 아니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시계종이 울리고요. 그러니까 여기 목욕탕에 있는 뭐죠? 수납장 같은 게 나오네요. 여기는 침대가 있고 병간호하는 곳인가요? 그죠? 여기 보시면은 약간 간호사분들과 의사분들이 뭐 지내는 곳 같아요. 그렇게 생겼죠?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면은 여기 봐봐, 이상한 세포들이 있어. 그 창문에 뭐 이상한 거 있잖아요, 지금?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기? 창문이 그냥 먼지가 낀 건가요? 굉장히 더러워 보이네요. 빨래를 꺼버립시다. 2층도 뭔가 삐뚤어진 시계, 그리고 쓰레기통, 오르골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링거가 있고 물이 뚝뚝 떨어지는 데가 있는데 발자국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발자국이 끊겼는데 과연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수술하는 곳? 방 같아요. 뒤쪽에도 방이 있는 것 같은데요? 뒤쪽에는 입원을 할수 있는 그 1인실이 있어요. 청소기랑 뭐 에어컨 이런 세면대랑 변기까지 다 있네요. 이첫 번째 집만 보면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는 그죠? 두 번째 집 가보기 전에 사람이 있어요. 고래와 알겠어. 자, 이 위쪽으로는 어떻게 가는 거죠? 마을이 되게 심상치 않아요. 저기도 뭔가 사람이 서 있거든요. 저걸로 어떻게 넘어가지? 이렇게 집을 팔수 있어요. 여기도 집인가 봐요. 여기부터 가도 되려나? 세포들 같은 거에다가 이런 닌텐도 아이템으로 꾸며놨어요. 정말 모르겠네요. 여기는 강아지들이 지낼 수 있는 공간인가 봐요. 근데 바닥에 이렇게 세포가 있는 건 무엇을 뜻하는지 정말 하나도 모르겠어. 그렇지 않나요? 자, 옆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옆방에는 한 사람이 있고요. 뭐라 써 있는 거야? 나밖에 모르겠어. 체육관 같은 데 혼자 있어요. 뭐지? 되게 이상한 것 같아. 자, 여기는 교실인 것 같아요. 선풍기가 틀어져 있고 굉장히 어두워요. 불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학생들, 제말좀 들어보십시오. 뭐 이러고 수업을 하는 곳인가요? 왜 범고래 팬더 마을이지? 제가 이거 여기 있는 마을 이름을 그 일본어 해석기로 돌려봐서 봤는데, 범고래 팬더 마을이래요. 그래서, 도대체 이 마을의 뜻은 뭘까 하고 와봤는데, 와보니까 더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누구지? 아노이, 에노, 제가 가타카나 잘못 읽어요. 가꼬, 마데. 야, 여기 학교, 뭐라고? 학교라고? 자, 카페를 지나고요. 여기는 다리가 없나 봐. 다리를 건설 중인 것 같아요. 집주인인가 봐. 알겠어.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여긴 좀 무서울 것 같네요. 와우, 집이 정말 엉망이에요. 약간 골동품 같은 거를 모아두는 집 같이 생겼죠? 이거 여러분들 혹시 한자 읽으실 줄 아나요?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뒤에는 나무들만 있고 약이 있어요. 그리고 돈이 있는데, 이거 그거 아니야? 마약? 마약인데? 대마초? 대마초 키우고 있는 곳 아닌가요, 이거?
뭐지? 뭐 마을 사람들을 마약으로 좀 미치게 해서 좀 이상한 걸 꾸미는 걸까? 와우, 여기 보세요. 머리가 놓여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옷도 막 피범벅이고 공구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뭔가 이상한 거를 하는 것 같아요. 올라갑시다. 무서운 거 이거 딱한번 나온 것 같아. 그죠, 여러분? 자, 2층에는 굉장히 이상한 아까 그 한문가 들어온 침대가 있고요. 선물이 있는데 이거 무슨 뭘 뜻하는 걸까요? 사진기도 있어요. 아, 가만. 이건 무슨 뭘까요?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이 마을이 뜻하는 뜻이 정말 뭔지 모르겠거든요. 정말 어렵네요. 이거 봐, 밖에 이 수순종 침대가 왜 있지? 마을이 진짜 이상해. 정말 기묘한 마을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도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해석을 여러분 나름대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마을이 뭔가 좀 이상한 마을 같아요. 그런 마약 같은 약을 해가지고 막 사람들 정신이 좀 이상해져서 그냥 마을 사람들 다 이상해진 그런 마을 아닐까요? 이상한 수술도 하고 그래서 바닥에 막 이상한 모양도 있고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석을 해보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